그야말로 애정템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우리 주인공을 한번, 마지막 주인공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알지 말지요? 그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사 씨 키워드 왜 만수래요? 화장품이 제일 많은. 오! 되게 비싸 보여요. 네. 뭔가 모르겠는데 분해가 나요. 무수들의. 네. 또 해외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이야. 잠깐 너무 예뻐요. 이래서 괜찮은 거예요. 자, 리사 씨. 화장품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숙소 와서 컴퓨터를 화장품 또 봐요? 계속 사고 있어요. 다 못 들고 왔어요. 이게 어. 다가 아니에요. 네. 이야, 이게 또. 이것도 로제랑 같은. 요거. 네, 그런데요. 같이 이렇게 공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리사랑 같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온라인으로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쓰는 컬러가 요 컬러를 좀 많이 쓰시나 봐요. 네, 이거 두 개 많이 쓰세요. 요거 두 개를. 네. 요거를 어떨 때 쓰세요? 여기 이런 쉐딩. 쉐딩 할 때. 네. 리사랑 저의 화장 방법은 되게 반대예요. 퓨어 느낌이고. 리사는 Saturday night. 에브리 나잇. 이국적인 화장.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 세트예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좋아하는 편이라. 네. 아주 좋네요.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혹시 이 중에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오, 이거. 딥한 초록색. 오, 딥한 초록색. 펄트가 가고. 역시 세라데이. 세라데이. 딥한. 예쁘다. 펄트로 한 거 좋아요. 네. 스모키. 스모키 좋아하시는데. 세라데이 나인 말고 자주 사용하시는 데일리 메이크업 제품. 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데일리 때는 이것도 많이 쓰고요. 주로 데일리 메이크업. 데일리, 데일리 크림. 데일리 메일이? 아, 좋네요. 야, 이거 뷰티 만수로 잘 봤습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렇게 찾았을까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공개하는 뷰티팁이 더 있다고 하니까요. 이동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네, 가시죠. 어떤 팁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요. 볼핑 멤버 중에 저희가 한 명의 뷰티팀을 좀 미리 공수를 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지? 먹을 건가? 자, 배고파. 지금 레스토랑에 온 것 같죠? 뭐예요, 이게? 어떤 제품일지. 뭐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배걸 여러분들 중에 블랙핑크 난 덕후다. 자신있게. 혜원씨? 혹시 언니들이 즐겨하는 이 뷰티템이 뭘 것 같으세요? 디톡스? 디톡스. 혹시 여기 우리 수빈베르 교수님? 닭발이요. 닭발이요? 정말? 알았어요? 하긴 콜라겐이 있으니까. 한번 그럼 일단 공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블랙핑크가 즐겨 먹는 뷰티 푸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어? 어머, 한약인가? 짜잔. 뭐예요? 이게 예뻐지는 뷰티 음료래요. 아, 근데 이게 기름이 떠있는데. 네. 네. 원샷. 일단 블랙핑크를 믿고 네. 원샷 하시면 돼요. 짜잔.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기름이 조금 떠있는 음성의 음료입니다. 어때요? 맛이? 소금이랑 후추랑 파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곰탕인데요? 곰탕? 아, 약간 네. 춤추느라 힘들었니? 벌써부터 이런 걸 챙겨. 오. 네. 아, 곰탕 뭔가 묘한 맛이 나요. 소금이랑 후추랑 파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곰탕인데요? 아, 곰탕 뭔가 묘한 맛이 나요. 이게 곰탕 같지만요. 이게 사실은 네. 닭발을 우린 콜라겐 국물이에요. 사골처럼 이렇게.
1시간 끓여가지고 만든 저희 엄마의 레시피거든요. 이게 사실 소금간이 안 돼 있어서 잘 맛있지가 않은데 소금간 진짜 잘하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넣어놓으면 젤리처럼 이렇게 왜 콜라겐 돼버리니까 네, 그걸 빼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 먹으면은 다음날 엄청 쫀득쫀득해져. 어, 쫀득 못 먹어야지. 하나. 야 이게 평소에 닭발을 안 먹는데 어. 예뻐지려면 뭔들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국물이니까. 네. 네.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닭발을 우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어. 그냥 예뻐지려면 뭔들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론 불핑이들이 엄청 잘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해야 칼로리가 소모가 될 텐데 요새 어떤 운동해요? 아 저희가 이제 스케줄 하면서는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근데 안무가 좀 세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되게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운동을 따로 안 했지만 다음날 근육통. 네 근육통. 아, 맞아요. 근육통이 되게 심해요. 야 오늘 그러면 좀 불핑의 핫바디 만드는 그 안무를 저희가 좀 포인트 한번 배워볼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네. 내려주세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할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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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틀어주세요.